나무 서방 정토 극락세계 무량수열의불 나무 서방 정토 극락세계 대자대비 관세음보살 나무 서방 정토 극락세계 대희대사 대세지보살 나무 서방 정토 극락세계 일체 청정 대중 보살 아미타불 찬탄송 서방 정토 극락교주 아미타 부처님이시여 98가지 광대한 서원을 세우사 낱낱의 서원마다 모든 중생 제도하시옵고 16가지 극락세계의 장엄을 관하는 문을 열어사 낱낱의 문마다 정토로 이끌어 주시옵니다. 고통에 빠진 이를 건지사 고해를 건너가는 가장 빠른 배이었고 생사의 험로를 헤매는 중생을 바로 이끄시니 윤회를 해탈하는 첩경이옵니다. 높이 삼계를 뛰어넘고 멀리 사생을 벗어나게 하시사 법계의 모든 생명들 극락으로 이끄시옵고 당신의 아들, 딸, 깊은 사랑 주시옵니다. 나무 아미타불 여섯 자 위대한 깨달음의 광명이여. 사막도에 빠지는 일 결정코 없사오며 오타각세 삼재급의 재앙으로 불법 사라져도 오직 정토 아미타경만이 고해 중생을 건지시옵니다. 아미타불의 대자비 대광명이 비추는 곳엔 지옥이 무너지고 아미타불 부르는 곳엔 마귀물이 두려워 달아나리라. 헤아릴 수 없는 아미타불의 위실력이여 일체 걸림없는 위대한 신통이여 아미타불 한 소리에 80억급의 생사중재가 소멸하고 아미타불 한 소리에 80억급의 수승한 공덕을 얻게 되네. 사막도의 고통길에 정토 법문 내리사 낱낱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시옵고 극락정토 구품연못과 사람들 한가로이 거닐며 절기내 동서사방과 위아래 모든 부처님께서 함께 칭찬하시고 시방의 모든 나라에서 이구동성 찬탄하시네 정토 법문 말씀하신 아미타경 어떠미라 칭찬하시네 서가세존 말씀하신 아미타경 어떠미라 찬탄하시네 개경계 위엄론 깊고 깊은 미묘법은 백천만겁 지나도록 만나보기 어려운데 내가 이제 듣고 보아 믿어 받아지니오니 원컨대 부처님의 진실한 뜻 알아지다 옴 마라나 함 마라
옴 마라남 마라다 옴 마라남 마라다 불설아미타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에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극고 도건에서 큰 비구성 1250사람과 함께 계셨는데 그들은 모두 큰 아라한으로 여러 사람들이 잘 아는 이들이다. 장로 사리불 마하목걸년 마하가서 마하가전년 마하구치라리 바다주리 반타카 난타 아난타 라우라 교범바제 빈두로파라타 가루타이 마하급빛나바꾸라 아누루타와 같은 큰 제자들이며 또 문소사리 법왕자 일다보살 근타하제보살 상정진보살도 이와 같이 큰 보살들과 석재환인 등 한량 없는 모든 하늘 대중들이 함께 있었다. 그때에 부처님께서 장로 사리불에게 이르시되 여기에서 서쪽으로 10만억 불토를 지나가면 극락이라는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에 계신 부처님 명호는 아미타불이시며 지금도 설법을 하고 계시느니라. 사리불아 저 세계를 왜 극락이라 하느냐. 그 세계 중생들은 아무런 고통도 없고 즐거움만 있으므로 극락이라 하느니라. 오 사리불아 극락세계에는 난간이 7겹이며 보배 그물이 7겹이며 줄씌어선 나무가 7겹인데 모두 4가지 보배로 둘러 장식하였으므로 극락세계라 하느니라. 또 사리불아 극락세계에는 칠보로 된 연못이 있어 팔공덕수가 가득 찼으며 못바닥에는 순금모래가 깔리고 그 둘레에는 길이 있는데 금과 은과 유리와 파려로 되어 있고 그 위에 누각이 있어 또한 금은 유리 파려 자고 적주마노 등으로 장음이 꾸며졌으며 연못 가운데 연꽃이 있어 수레 바퀴처럼 큰 것이 푸른 빛깔에는 푸른 광채가 나고 누른 빛깔에는 누른 광채가 나며 붉은 빛깔에는 붉은 광채가 나고 흰 빛깔에는 흰 광채가 나서 미묘하고 향기롭고 깨끗하니라. 사리불아 극락세계는 이러한 공덕장엄으로 이루어졌느니라. 또 사리불아 저 부처님 세계에는 항상 하늘 풍류가 울리며 황금으로 땅이 되고 밤낮 육시로 하늘에서 만다라 꽃이 내려오는데 그 나라 중생들은 새벽마다 바구니에 여러 가지 예쁜 꽃을 담아 가지고 다른 세계로 다니면서 10만억 부처님께 공양하고 아침때가 되어 본국에 돌아와서 밥을 먹고 근이나니 사리불아 극락세계는 이러한 공덕장엄으로 이루어졌느니라. 다시 사리불아 저 세계에는 언제나 종종 기묘하고 여러 빛깔을 가진 새들이 있는데 백합공작앵무사리 가릉빈과 공명의 새들이 밤낮 육시로 화평하고 맑은 소리를 내어
옥은 오력 칠보리 분 팔성도 분 이러한 법을 설하거든 그 나라 중생들이 이 소리를 듣고니 아하 부처님을 생각하고 법문을 생각하고 스님네를 생각하느니라 사리부라 너는 이런 새들 정말 죄업으로 생긴 것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무슨 까닭이냐 저 부처님 세계에는 사막도가 없느니라 사리부라 그 부처님 국토에는 악도라는 이름이 없는데 어찌 그러한 것이 있겠느냐 이 새들은 모두 아미타불께서 법문을 펴시기 위하여 화현으로 만든 것이니라 사리부라 저 부처님 국토에는 가벼운 바람이 불면 보배나무와 보배 그물에서 미묘한 소리가 나는 것이 마치 백천 가지 풍악을 한꺼번에 울리는 듯하여 이 소리를 듣는 이는 저절로 부처님을 생각하고 법문을 생각하고 스님네를 생각할 마음이 생기나니 사리부라 저 부처님 국토는 이러한 공덕 장엄으로 이루어졌느니라 사리부라 너는 어떻게 여기느냐 저 부처님을 어째서 아미타라 하느냐 사리부라 저 부처님의 광명이 한량없어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어도 조금도 걸림이 없으므로 아미타라 하느니라 또 사리부라 저 부처님의 수명과 그 나라 백성들 수명이 한량없고 가히 없는 아성기급일세 걸음으로 아미타라 하느니라 사리부라 아미타불께서 부처 되신 지 벌써 열급이나 되었느니라 오 사리부라 저 부처님께서는 한량없이 많은 성문 제자들이 있는데 모두 아라한들이라 어떠한 산수로도 그 수를 알 수 없으며 또한 보살 대중들도 그러하니라 사리부라 저 부처님 국토는 이러한 공덕 장엄으로 이루어졌느니라 또 사리부라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중생들은 모두 물러나지 않는 자리에 있는 이들이며 그 가운데는 일생보처에 오른 보살들이 수없이 많아서 셈과 비유로 헤아릴 수 없고 다만 한량없고 가히 없는 아성기로 말할 뿐이니라 사리부라 이 말을 들은 중생들은 마땅히 서원을 세워 저 세계에 가서 나기를 원할 것이니 가서 나기만 하면 어떤가는 착한 사람과 한테 모여 살 수 있는 까닭이니라 사리부라 적은 성근의 복덕인연으론 저 세계에 가서 태어날 수 없느니라 사리부라 선남자 선녀이니 아미타불 이야기를 듣고 하루나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이래 동안을 아미타불의 명호를 가져 부르되 일심으로 산란치 아니하면 이 사람의 목숨이 마치려 할 때에 아미타불께서 모든 성중과 함께 그 앞에 나타날 것이니 그는 마음이 뒤바뀌지 아니하고 곧 아미타불의 극락세계에 가서 날 것이니라 사리부라 나는 이러한 이로움이 있는 줄 알기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니 어떤 중생이나 이 말을 듣거든 마땅히 저 세계에 가서 나기를 원할 것이다. 사리불아 내가 지금 아미타불의 한량없는 공덕을 칭찬하는 것 같이 동방에도 아촉비불 수미상불 대수미불 수미광불 묘음불 등 항하사수의 모든 부처님들이 각기 그 세계에서 대자대비를 삼천대천세계를 덮으시고 진실한 말씀으로 이러시길 너희 중생들은 마땅히 불가사의한 공덕을 칭찬하시고 일체제불께서 지켜주시는 이경을 믿으라 하시니라. 사리부라 남방세계에도 이를 등불 명문광불 대염견불 수미등불 무량정진불 등 항아사수의 모든 부처님들이 각기 그 세계에서 대자대비로 삼천대천세계를 덮으시고 진실한 말씀으로 이르시길 너희 중생들은 마땅히 불가사의한 공덕을 칭찬하시고 일체제불께서 지켜주시는 이경을 믿으라 하시니라. 사리부라 서방세계에도 무량수불 무량상불 무량당불 대광불 대명불 보상불 정광불 등 항하사수의 모든 부처님들이 각기 그 세계에서 대자대비로 삼천대천세계를 덮으시고 진실한 말씀으로 이르시길 너희 중생들은 마땅히 불가사의한 공덕을 칭찬하시고 일체제불께서 지켜주시는 이경을 믿으라 하시니라. 사리불아 북방세계에도 염견불 재성음불 난저불 일생불 망명불 등 항하사수의 모든 부처님들이 각기 그 세계에서 대자대비로 삼천대천세계를 덮으시고 진실한 말씀으로 이르시길 너희 중생들은 마땅히 불가사의한 공덕을 칭찬하시고 일체제불께서 지켜주시는 이경을 믿으라 하시니라. 사리부라 하방세계에도 사자불 명문불 명광불 달마불 법당불 지법불 등 항아사수의 모든 부처님들이 각기 그 세계에서 대자대비로 삼천대천세계를 덮으시고 진실한 말씀으로 이르시길 너희 중생들은 마땅히 불가사의한 공덕을 칭찬하시고 일체제불께서 지켜주시는 이경을 믿으라 하시니라. 사리불아 상방세계에도 범음불 수왕불 향상불 향광불 대염견불 잡색보화 음심불 사라수왕불 보화덕불 견일체의 불 여수미산불 등 항아사수의 모든 부처님들이 각기 그 세계에서 대자대비로 삼천대천세계를 덮으시고 진실한 말씀으로 이르시길 너희 중생들은 마땅히 불가사의한 공덕을 칭찬하시고 일체제불께서 지켜주시는 이경을 믿으라 하시니라. 사리불아 너는 어떻게 여기느냐 어찌해서 이 경을 일체제불께서 혼념하시는 경이라 하느냐.
아리브라 선남자 선녀인이 이경 이름을 듣고 가지거나 여러 부처님 명호를 들었니더라. 삼세제불께서 혼념하시어 아누따라 삼약삼보리에 물러나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사리부라 너희들은 내 말과 여러 부처님의 말씀을 잘 믿을지니라. 사리부라 어떤 사람이 아미타불 세계의 나기를 이미 발언하였거나 지금 발언하거나 장차 발언하는 이는 모두 아누따라 삼약삼보리에서 물러나지 아니하여 저 세계에 벌써 났거나 지금 나거나 장차 날 터이니 그러므로 사리부라 선남자 선여인이 신심이 있는 이는 마땅히 저 세계의 나기를 발언할 것이니라. 사리부라 내가 지금 여러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공덕을 칭찬하는 것 같이 저 부처님들도 또한 나의 불가사의한 공덕을 칭찬하시되 서가모니 불이 어려운 일을 성취하여 저 사바세계의 시대가 흐리고 소견이 흐리고 번뇌가 흐리고 중생이 흐리고 목숨이 흐린 오타각세에서 아누따라 삼약삼보리를 얻고 중생들을 위하여 온갖 세상에서 믿기 어려운 법을 설한다 하시니라. 사리부라 잘 알아라. 내가 오타각세에서 이 어려운 일을 행하여 아누따라 삼약삼보리를 얻고 여러 세상을 위하여 이 믿기 어려운 법을 말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니라.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여 마치시니 사리불과 여러 비구들과 온갖 세간의 하늘과 사람과 아수라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즐거이 믿어 받아서 예배하고 물러가니라. 무량수불설 왕생정토지는 나무아미다바야하 다타가다야하 다지야타니라. 오바비아미리다 실담바비아미리다 비가란제아미리다 비가란다가미니가간 빗다가레사바하 나무아미다바야하 다타가다야하 다지야타아미리 오바비에 아미리다 싯담바비 아미리다 비가란제 아미리다 비가란다 가미니가가나 빗다가레 사바하 나무 아미다바야하 다타가다야하 다지야타 아미리도 바비에 아미리다 싯담바비 아미리다 비가란제 아미리다 비가란다 가미니 가가나 기타가레 사바. 겹겹으로 푸른 산은 아미타불 도량이요 아득망망 푸른 바다 정멸락의 궁전이라. 부처님의 법신 몸은 온 세상에 계시언을 몇 번이나 친견하여 상응하여 보았던가. 극락궁전 아미타불 마늘 같은 얼굴이요 금빛 몸의 백호광명 흑옹계를 비추시니
아미타불 일념으로 지성다해 부른다면 찰나간에 무량공덕 원만하게 이루리라. 윤회하는 고통세계 두레박과 똑같아서 백천만급 영원토록 해탈하기 어려워라. 이번 생에 중생이 몸 제도하지 못한다면 아득망망 기하금 내 어느 때에 벗어나리. 천상천하 어느 누가 부처님과 견줄이요. 시방세계 둘러봐도 비길 자가 전혀 없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살펴봐도 부처님을 따를 자가 천지간에 하나 없네. 티끌 같은 중생 마음 모두 알아 헤아리고 큰 바다의 물이라도 한입 틀어드리기만. 태허공을 청량하고 바람 묶는 제주라도 부처님의 무량공덕 다 말하지 못하리라. 부처 따라 수행하기 수천급을 할지라도 온천하에 이 몸 가득 신통자제하더라도 불법 말씀 전하여서 중생교화 아니하면 부처님의 거신 은혜 저버리는 사람이다. 내가 이제 보현보살 수성하온 행으로서 가히 없는 거룩한 복 모두에게 회향하니 고해 속에 허덕이는 모든 중생 건져내어 하루속히 극락정토 함께 왕생하여이다. 아미타불 부처님은 어느 곳에 계시는가 마음속에 깊이 새겨 아미타불 잊지 않아. 오직 일념 아미타불 염불 삼매 성취하면 영원토록 온몸에서 밝은 광명 발하리. 인연 따라 나투신 몸 중생 위한 방편이요 청정법신 부처님 몸 지혜 광명 끝이 없고 일천강물 달비치던 모두에게 광명이서 푸른 하늘 구름 없던 허공 마음 청정한 아미타불 부처님께 지극 공경하옵니다. 고해 중생 두 손 잡아 이끄시는 대도사여 제가 이제 왕생바른 지성으로 하옵나니 자비로서 여기시어 굽어 살펴주옵소서. 원하오니 시방법계 한량없는 모든 중생 아미타불 극락국도 모두 함께 들어가서 스미래 세가 다하도록 제도하여 마치 없고 너도 나도 한날 한시 무상불도 이루어지다. 서방정토 극락세계 36만억 111만 9500 동명동호 대자대비 아미타불 부처님께 지성기하옵니다. 서방정토 극락세계 대자대비 아미타불 32상 80종호 거룩한 몸 갖추시고 자마금빛 광명 놓아 온 세계를 비추시사 48은 원력으로 모든 중생 이끄시네. 항아사 모래처럼 많고 많은 불국세계 아미타불 극락정토 그 중에서 어떠미라 벼와 같고 삼대같이 많고 많은 아미타불 중생 위에 나투신 몸 무량 무수하니 없네. 360만억하고 111만 9천억
크신 사랑 그의 이름 대자대비 아미타불 우리들의 바른 스승 대자대비 아미타불 금빛 광명 부처님께 지성기의 하옵니다 문수보살 큰성인께 기합니다 보현보살 큰성인께 기합니다 관음보살 큰성인께 기합니다 대세지보살 큰성인께 기합니다 금강장보살 큰성인께 기의합니다 재장해보살 큰성인께 기의합니다 미륵보살 큰성인께 기의합니다 지장보살 큰성인께 기합니다 대중보살 큰성인께 기합니다 원하오니 시방법계 한량 없는 모든 중생 아미타불 극락국토 모두 함께 들어이다 시방 3세 부처님 중 어떤가는 아미타불 구품정토 이끄시사 위덕무궁하옵니다 제가 이제 기의하와 삼업제를 참회하고 소유한 바 대소복덕 지심으로 해양하니 함께 같이 염불하니 모두 극락가옵소서 미타베어 깨치 먹고 모두 모두 제도하니 이내 목숨 다하는 날 모든 장애 사라져서 아미타불 진견하여 바로 왕생하여이다 염불하여 닦은 공덕 모든 곳에 두루하여 너도 나도 중생들도 극락국에 왕생하고 무량수불 함께 배어 모두 성불한사이다 왕생하기 원이 없고 왕생하기 원입니다. 극락국도 태어나서 아미타불 진견하고 저의 이마 만져주사 수기받기 원입니다. 왕생하기 원이 없고 왕생하기 원입니다. 아미타불 법성 모임 모두 함께 자리하여 향기로운 연꽃 들어 공양하기 원입니다. 왕생하기 원이 없고 왕생하기 원입니다. 광명세계 연화정토 모두 중생 함께하여 광명세계 연화정토 중생 모두 함께하여 너나 없이 찰나간에 무상불도 이루어지다 상품상생진은 옴마니다니 훈문바탁사바하 옴마니다니 훈문바탁사바하 옴마니다니 훈문바탁사바하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아미타불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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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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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나무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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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아미타불 본심 미묘지는 단야타 옴 마리다라 사바 단야타 옴 마리다라 사바 단야타 옴 마리다라 사바 단야타 옴 마리다라 사바 단야타 옴 마리다라 사바